네, 이렇게 시황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? 대신증권의 박중섭 연구원 연결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일단 거래소만 보자면 긍정적입니다. 외국인이 현선물 또 동반 순매수에 나서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지수 어떻게 보세요? 네,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국인과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순매수가 나타나면서 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. 미국 4월 소매 판매가 예상과 달리 그 전월 대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달러당 그 100엔을 넘어선 그 NI 그 약세 정도도 어제는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. 다만 그 상승폭은 그 고점 대비해서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. 이번 주는 그 산업 생산이라든지 소비자 심리 지수 등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그 많고 또 유로존의 1분기 GDP도 발표되기 때문에 경제 지표 발표에 따라서 증시의 변동성이 다소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기존 그 예상으로는 유로존 경제가 2012년 4분기에 저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었지만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2014년 1분기에도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독일 역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.2%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9분기 연속 성장률 둔화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. 물론 그 유럽의 성장률 둔화가 이미 예상된 결과이긴 하지만 예상치를 하회할 경우에 주가 조정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. 이번 주는 넘어야 할 산이 또 하나 있는데요. 한시적으로 폐지됐던 그 미국의 부채 한도가 5월 19일부터 다시 적용될 예정입니다. 따라서 5월 18일까지는 부채 한도 확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요.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19일부터 채권 발행이 중단되고 정부 폐쇄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상하원의 논의가 크게 진척되지 않고 있고 민주공화 양당 입장 차이가 여전한 상황입니다. 재정 절벽이나 시퀘스트 협상 등에서 나타났듯이 5월 18일 데드라인에 임박해 갈수록 증시의 불안감도 커지면서 주가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이렇게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각국의 경제 지표 등 여러 가지 또 대외적인 일정들이 우리를 기다리면서 변동성 장세가 연출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. 그렇다면 이 변동성 장세 안에서 어떤 업종군이나 섹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? 네, 오늘도 뭐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그동안 강세를 이어오던 그 방어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오히려 소재 산업재 등 경기 민감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시장의 고민은 그 과연 가격 조정을 받은 방어주를 다시 사야 할 것인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방어주 내에서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합니다. 방어주 가운데 최근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업종이 음식료, 유틸리티, 유통업종인데요. 이들 업종의 경우는 그 발표되고 있는 1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크게 미달했기 때문에 주가 조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실적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면서 그동안 주가 상승이 과도했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. 또 유통과 음식료 업종의 경우는 그동안 투심권이 지속적인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펀드 내 이들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시가총액에서 이들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. 결국 실적 불안감은 펀드 내 비중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 수급상으로도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따라서 방어 업종 가운데서도 펀드 내 비중이라든지 실적 등을 감안할 때 통신 업종과 제약, 호텔 레저 업종 등의 방어 업종이 다른 방어 업종보다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. 네, 방어 업종 중심의 투자 전략 주셨습니다. 대신증권의 박중섭 연구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